2002에서 PBA에서의 바젤 하노이 오픈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다니엘 산체스와 리피 체네트의 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169의 초급 배치. 자, 선택은 똑같죠. 빨간 볼 강하게 쳐서 라인이 정말 뭐 득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률을 가지고 라인을 그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큐볼이 막 꿈틀대는 것 같아요. 자, 저런 것도 스트로크하기 나름이죠. 어느 정도의 좀 임팩트를 줘서 어디쯤에서 내 공이 좀 밀려 나가는 각도를 계산해서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아, 항상 이 두 번째는 옆돌리기가 씁니다. 네. 노란불의 오른쪽 옆돌리기. 자, 자, 키스 처리 정말 잘했어요. 기가 막힌 키스 컨트롤이었고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득점 성공. 아, 두 선수가 날이 서 있습니다. 이거 미끌하면 쓰러질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도 키스를 정말 예리하게 잘 빼냈습니다. 네. 네. 2대0으로 앞서가는 체네트. 그러면서 옆돌리기를 한 번 더 만들어냈고요. 노란불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자, 지금 회전량이 여기서 맞나요? 네, 넘어가고 말았어요. 일단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이 세트 그 세트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렇죠. 지금 정말 두 번째 세트까지 내줬더라면 오늘 게임 힘들 수도 있었거든요. 네. 자, 일단 동률을 잘 맞춰놨고, 자, 두 선수의 오늘 감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실수를 좀 적게 하는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옆돌리기. 네. 자. 득점에 성공을 했고, 자, 빨간 볼은 아래쪽 단쿠션 쪽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좁은 각도 옆돌리기가 생각보단 좀 쉽지 않은데, 네. 자, 이 일적구를 좀 잘 코너에 갖다 놓으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했는데 이적구가 좀 쉽지 않게 맞았어요. 자, 큐를 살짝 세우는 이유는 각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지금 두께를 사용하면서. 개치기 대회전. 괜찮나요? 자, 여기서 큐를 세워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빠질 뻔했는데 저 차이를 이제 극복을 해낸 거죠. 네. 자, 큐를 살짝 세워서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이동할 때 각도가 커져요. 네네. 네, 그러면서 각도 형성을 하는 거고, 자, 마지막까지 네,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2대2 동점. 아, 매치가 또 만만치 않네요. 아, 앞돌리기로 갑니까? 네, 이적구 위치가 좋지 못합니다. 당점이? 네. 한 바퀴 더를 시도했는데. 네, 앞돌리기 대회전. 지금 직접 치기에는 좀 얇게 쳐야 되잖아요. 네네. 얇게 치면은 일목적구와 수구의 키스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한 바퀴 더 시도한 걸로 보이고. 자, 어느 정도 세이프티가 됐습니다. 자, 체네트가 고민에 좀 빠졌어요. 네. 그냥 시원하게 빵 하고 때린 느낌인데 이런 것도 그날의 운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쿠션에 붙여놓으려고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공 세 개가 이렇게 이제 일자로. 아, 제가 친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형식으로 빨간색을 걸을 것 같아요. 네, 저런 방식으로. 네. 이 방식이 확률이 가장 좀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네트가 아주 신중한데요. 네, 단장단으로 3뱅크. 자, 정말 어려운 각도예요. 네, 저 이제 빨간 볼 아래쪽에서 걸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단쿠션 맞고 걸려서 네. 들어가야 각도 형성이 되겠죠. 아, 이거 회전력도 많이 살립니다. 최대한 확률을 그러네요. 높이는 거예요. 단
긴장 단으로 걸리나요? 오! 오! 거의 될 뻔했는데요. 뭐 최선을 다한 거죠. 네. 이거는 뭐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운이 좀 작용을 해줘야 또 득점이 되는 배치였습니다. 안자이트 산체스는 깜짝 놀랐겠습니다. 오늘 이 두 선수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쉬운 실수 한 번이면 세트 하나씩 뺏길 수 있습니다. 오늘 네. 같은 컨디션이면요. 그렇습니다. 자, 옆 돌리기. 자,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를 잘 했고요. 여기서 산체스 선수가 힘까지 약간 좀 빼놨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지. 이렇게 좀 내공이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짧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힘을 빼놓은 겁니다. 지금. 네. 두께로 키스 제거 잘 해냈고요. 여기서 네, 힘을 빼놨기 때문에 쓰리 쿠션에서 좀 짧아지는 네, 효과를 그렇군요.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천천히 굴러야 또 쿠션을 다 타면서 회전을 먹는 거죠. 네. 비껴치기 짧게. 산체스 좋습니다. 다리오 산체스. 4대2로 앞서갑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펼쳐졌다고 봐야 되겠죠? 1, 2세트 때 뭐 체네트 기세 워낙 좋았는데 산체스가 2세트 가져오면서 네. 3세트부터가 진짜 승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3세트, 4세트부터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네. 거기서도 일단은 좀 명암이 갈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빨간 공 비껴치기를 세워서 자 상단 당점으로 네, 이 공도 맞으면 다음 공 배치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확률적으로 쳐놨습니다. 네, 좀 어렵죠. 네. 4대2로 다니엘 산체스가 앞서갑니다. 아, PBA 투어 입성해서 뭐 금방 우승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 이제 에버리지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는데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던 다니엘 산체스였습니다. 자 체네트는 뭐 3위 또 뭐 결승도 한번 가서 사이그나 다음에 바로 우승할 것처럼 보였는데 맞아요. 또 우승이 쉽지 않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넣어치기를 네. 괜찮은 배치를 받았어요. 넣어치기 성공. 자 이런 부분이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겁니다. 네. 네. 네 정말 괜찮은 넣어치기를 또 혼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열심히 어려운 배치 프라임에서 득점했는데 다음 배치 쉽게 내주는 것만큼 속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없죠. 네. 체네트가 가볍게 2점짜리 성공. 네, 지금 뒤돌리기를 직접 3 쿠션으로 치는 걸로 보이고요. 자, 안 맞아도 뒤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공은. 이렇게 걸려서 네. 득점되는군요. 자, 최대한 확률을 높여서 네. 치는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안 맞아도 뒤로 걸려서 득점될 때에는 또 힘도 좀 실어서 그렇죠. 정확하신 네. 네. 정확하시게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지금 약간 힘을 실어줬죠. 리버스 핸드까지. 5대 4 역전.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잘 들어갔네요. 네. 네. 또 한 번 옆돌리기 열리나요? 6대 4로 앞서가는 리피체 네트. 이 선수들은 그 오토매틱으로 그 포지션이 좀 자동화돼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몸에 좀 배어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옆돌리기. 일단 노란색 키스 처리만 해주면 그렇습니다. 두께가 요 사이로 요렇게 오! 자 근데 아 네. 지금 저 틈 사이로 키스를 좀 빼려고 네.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좀 컨트롤이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엄상필 선수는 이 경기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누가 올라오든 그때 가서 보자 하고 좀 쉬고 있을까요? 뭐 휴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상대방의 좀 전력을 보기 위해서 또 뭐 시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로 네, 5 쿠션으로 노렸고요. 성공. 네, 두 선수가 치는 것만 봐도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당구가 좀 많이 늘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눈만 높아지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래요. 뭐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네. 좀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만 봐도 공이 좀 늘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좋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걸 보면 네. 마치 아주 아, 잘 쓰여진 당구 교과서, 뭐 정석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옆돌리기. 자, 지금 여기서 네. 오, 타이밍 좋아요. 선수들도 이렇게 아, 훌륭한 선수들과 이제 팀을 이뤄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다 보면 역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겠죠.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회전약을 뺀 상태로 네, 옆돌리기를 짧게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6대 6 동점. 오, 뭐를? 네, 옆돌리기 대전 얇게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기울기에서 네. 그렇게 시도한 거군요. 이 공은 좀 얇게만 칠 수 있다면 득점 확률이 네. 굉장히 높았던 배치고 지금 산체 선수의 좀 그 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네.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야 가능할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네, 지금도 뒤돌리기를 짧게 퍼쿠션으로 시도할 수 있어요. 앞돌리기로,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네. 뭐 이거는 뭐 빠질 틈이 없죠. 네. 자, 팽팽합니다. 이게 사실 이 준결승 결승전에서는 그 웰컴 톱랭킹 선두로 올라서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죠. 그렇죠. 지금까지 뭐 5년 동안 두 번 정도 결승전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두 선수의 경기력이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자, 길게. 자, 회전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아... 네. 한 점에 끝입니다. 체리트. 2024 PBA 투어 SOE 바자르 하노이 오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김규 해설위원도 이렇게 조만간 좀 저도 가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저기서 당구를 좀 치고 있었어야 네. 되는데 얼마나 있다 오신 거죠 베트남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시합은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네. 네. 부인이랑 또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밀어서 되돌아오기 혹은 백샷인데 두껍게 그냥 밀고 네.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뱅크샷으로 회전량이 약간 좀 부족했네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회전이 많았더라면 득점에는 성공을 시켰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뱅크 감각이 좋은 체네트 선수에게 3뱅크를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뱅크샷. 놓치지 뭐 않네요. 뱅크샷 3뱅크는 네. 뭐 백발백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체네트가 뱅크샷 백발백중이네요. 다 성공했네요. 아, 정말 저러면 무서워요. 네. 이 세이프티 하기도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 네. 이제 공 모아줄까 봐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되돌아오기를. 네. 자, 오! 이런 실수를 또 했네요. 아니, 바보! 연결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자, 지금도 너무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지금 분리 이후에 내공이 많이 밀리면서 지금 바쿠션을 못 태웠어요. 네. 체네트의 표정이 좀 이해가 되죠?
뭐 저도 저런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아, 아주 재미있는 표정. 저는 재밌게 봤는데. 네. 체네트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 키스가 났네요. 자, 체네트가 9대6으로 앞서가지만 오늘 이 두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지금 날카롭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그게 분위기를 상대에 완전히 넘겨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뭐 세트를 들거든요. 뺏길 수 있어요. 지금 네. 같은 컨디션이면 자 지금 왼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앞돌리기를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간 공을 끌어서 뒤돌리기를 길게 시도합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돌려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네 득점이 되겠죠. 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산체스가 2세트에서 체네트의 좀 길을 한번 꺾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꺾였네요. 네. 자 지금도 얇은 두께로 잘 끌어놓고요. 네. 10대 6을 앞서가는 체네트. 자 앞돌리기 길게가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께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짧게 시도하네요. 성공하지 못하는군요. 네. 자, 두께가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네, 지금도 약간 좀 탄력적으로 각도를 형성하려고 했거든요. 자, 네. 황득희 선수는 조금 전에 그 체네트 놓치는 거 보고 지은 표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산체스 응원하고 있겠죠,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자, 옆돌리기. 네. 자, 당점을 낮춰서 뽑아내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일단 스포츠 대신 3점차. 다니엘 산체스 PB 투어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이번 대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준결승 진출인데. 네. 아직까지 뭐 진행형이고요. 네. 지금 하얀 공을 되돌아오기로 칠 수 있고요. 뭐 혹은 비껴치기를 칠 수 있는데 자, 되돌아오기를 칩니다. 내 공이 빠져서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산체스가 지금 3이닝에 한 점으로 이 초반 좋은 흐름 대등에 가져가다가 점수가 조금 벌어졌고요. 자, 이 되돌리기 공략이 네, 회전량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쳤는데 네. 아, 내공이 확실히 많이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전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배치였습니다.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네, 앞돌리기를 길게. 네. 너무 길었네요. 지금 이 공은 뭐 일접근 두께를 많이 사용할 수 없었던 배치이기 때문에 이런 네. 실수를 좀 하는 겁니다. 네, 일접근 두께가 두꺼웠을 때 키스가 있거든요. 앞돌리기는 이 두께가 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다니엘 산체스. 갑자기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한 워낙 좀 폭발적으로 3세트 초반까지 플레이가 이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흐름인데도 뭔가 좀 약간 느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잠깐 좀 쉬었다가 하는 타임 같고요. 앞돌리기로 성공. 아, 네. 이렇게 이제 3세트 이닝이 좀 길어지면 또 지켜보는 선수 가운데는 그래도 다행이다 가슴 쓸어내리는 선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두께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네, 키스 타이밍을 잘 빼냈고요. 10대 8, 자, 두 점 차. 아, 지금도 뒤돌리기? 네, 뒤돌리기 가능합니다. 자, 다음 공 배치도 가능해요.
괜찮죠? 네. 네. 연속 득점. 자, 이제 한 점 차. 빨간 공 위치가 네. 자, 하얀 공 위치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네, 뒤돌리기 키스 타이밍도 한번 있고요. 아, 또 타이밍 네. 빠졌고. 네. 오. 오. 와, 이렇게 빠지는군요. 자, 키스 타이밍을 정말 잘 만들어냈는데. 네. 자, 여기서 정말. 아, 이 타이밍 아, 네. 기가 막혔는데 이게 코너 돌아 나오면서도 그냥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오, 잘생긴 체스형 다니엘 산체스 옆돌리기. 득점 성공. 11대 9. 자, 네, 지금 뭐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괜찮고요. 네. 왼쪽도 괜찮습니다. 뭐 선수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치면 돼요.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오, 아, 살짝 넘어갔어요. 네. 아, 옆돌리기는 좀 연결할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사실 득점되면은 한 점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자, 이 공은 조금 아쉽네요. 이거 한 번 실수하면 그냥 한 큐에 그 끝나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점수대예요. 네, 지금 또 클러치 타임이잖아요. 네, 옆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배제를 시키고 네. 자, 여기서 회전력으로 회전력 많이 남아있죠.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벤치도 잘하면 열릴 것 같은데요. 자, 네, 지금도 얇은 두께를 사용했을 때는 단쿠션, 장쿠션으로 해서 빨간 공 쪽으로 올 수 있는 키스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제거한 이후에 네, 공격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지금 세워치기를 네, 단장 단으로 네. 자, 어느 정도는 공수를 겸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오, 공격력이 좋아요. 진로가 좋네요. 네. 네. 방패를 신경 쓰면서 공격을 네. 했는데 자, 득점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수비를 생각할 때는 공격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산체 선수는 다르네요. 네, 지금도 뒤돌리기. 빨간불 뒤돌리기. 직접 봤습니다. 안으로 파고들면서 득점 성공. 득점에서 다시 역전이에요. 다시 앞서나가는 다니엘 산체스. 다니엘 산체스 PBA 투어 데뷔 이후 지난 시즌은 32강이 최고 성적. 자, 네. 올 시즌 이번 대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 공은 노란 공을 키스 제거하는 게 가장 좀 관건으로 보이고요. 네. 노란 공을 장단 방향으로 키스를 빼줘야 됩니다. 자, 흰 공을 흰 공이 네. 죄송합니다. 흰 공을 장단. 아, 와, 이렇게 키스를 제거했어요. 네, 자, 길어지지만 않으면 득점이죠. 네, 성공. 아, 정말 뭐 키스 제거를 정말 깔끔하게 잘했네요. 네. 자, 이게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좀 강하게 치면서 키스 제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지금 SY 바자르 그 박태준 단장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 모양이에요. 네. 네, 비껴치기 짧게. 네, 빠질 틈이 없겠죠. 이렇게 쳐 놓으면. 그렇죠. 세트 포인트 다니엘 산체스. 네,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네, 각도를 두 쿠션 이후에 짧게 잘 만들어냈고요. 자, 마지막 한 점이 중요하죠. 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상대가 지금 넉 점 남았기 때문에 산체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상대의 그 수준을 생각을 하면 사실 한 점 남았을 때도 좀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공격력이 조금 또 감소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뭐 타임아웃을 불러서. 지금 뭘 보는 거죠? 반대쪽 봐서. 비껴치기를 하얀 공 비껴치기를 5 쿠션으로 좀 시도할 수 있어요. 네, 하얀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쳐서. 네. 좀 길게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간. 정확하게 해설해 주세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하얀 공 비껴치기를 길게 좀 치는 거를 각도를 잰 걸로 보이는데 빨간 공을 또. 아, 그러네요. 시도합니다. 네. 빨간 볼을 넣어치기를 길게 칠 수 있고요.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회전량이 이렇게 마무리. 네. 세트 스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전으로 3세트를 가져간 다니엘 산체스. 세트 스코어 2-1로 산체스가 앞서갑니다. 아, 넣어치기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분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와. 자, 이거를 또 본인의 기술력으로 짧게 잘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